광진구가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구민대표로 이뤄진 공약 이행평가단을 위촉했습니다. 대외공모와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민선 7기 공약 이행평가단은 대학 교수와 광진구 정책기획단의 전문위원, 주민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는데요. 공약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. 민선 7기 김선각 광진구청장의 공약은 지역가치와 복지, 안전, 교육 등 8개 분야의 68개 항목으로 광진구는 공약이 임기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.